와, 아침 먹고. 날씨도 좋네요. 오, 말끔한데. 뭐, 옷 갈아입었어. 데이트 복장이야. 데이트 복장이야. 잠깐만, 타임! 잠깐만. 어? 제가 그동안은 쉬는 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못 뵀었는데 이제 그녀가 잠시 후 그녀? 오네요. 그녀는 굉장히 화끈하시고 오? 화끈한 그런 그녀? 여자입니다. 아, 공개를 하네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게 열애설 나도 그냥 공개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거의 공개. 설레인다. 어, 왔어, 왔어, 왔어. 도착! 어, 좋아하네. 너무 좋아하는데? 오, 오셨다. 자기야. 여기. 할머니. 오, 정말? 진짜? 기다렸어? 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조중자. 남윤수. 할머니입니다. 환영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윤수 덕분에. 아, 너무 보기 좋다. 아, 할머니, 딱 봐도 할머니하고 사이가 정말 각별한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맞벌이시니까 바로 생겼어. 키워주셨구나.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어렸을 때. 뭐, 엄마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유치원 때까지 같이 살다가 방학 때마다 이제 중학교 때까지 같이 방학은 제가 할머니 집에서 있었는데 완전 다 키우셨네. 윤수 입학하기 전 그때까지 내가 키웠어요. 같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윤수가. 드라마 찍는 동안에 5, 6개월 못했잖아요.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저희 엄마, 아버지 식사 대접을 할 때 나를 데리고 가요. 항상 불러요. 그러면 전 안 먹고 날 퍼주고 나서 지가 덜어 먹고. 속속은 건 하나 없어요, 진짜로. 아이고. 네, 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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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착해요. 우리가 잘 봤네요. 착하네. 어, 할머니가 착하다면 착한 거예요. 착한 거야. 집 지금 거의 한 1년 만에 오셨으니까 살짝 구경시켜드릴게요, 살짝. 비밀이 많은 집이어서. 깔끔하게 해놓고 사시네. 어, 마음에 드세요. 응? 정말. 오, 그래요. 야, 너 요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사냐? 정말이야. 야, 야, 정이 정도는 잘한다. 눈 앞에 네가 더 잘 안 봐. 뭐, 아까 시방 거터네. 아유. 기특하지. 잘하고 살면.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해. 걱정도 안 되고. 어디? 얼마나 주방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거 봐야지. 뭐 없어요, 주방에는. 할머니부터 더 잘해놓고 사네. 조리도 보니까. 야, 니도 엄청 깨끗하다. 니도 엄청 깨끗하다. 살짝 얘기하라고 들까봐. 근데 엄마가 더 깨끗하다고. 냉장고를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가 봐야지. 냉장고 되게 지저분해. 먹지가 않아서. 뭐야, 잘해. 가끔마다 생각보다 자랑스러워요. 대견식은. 에휴, 이제 장가나 잘 가면 되겠다. 밥 안 먹었지? 밥 안 먹었어요, 아직. 내가 반찬 해왔어. 반찬? 반찬. 오, 할머니가 반찬 해왔어. 고추튀기. 아, 고추구나. 아, 맛있겠다. 고추부가 손이 많이 가요, 이거. 오. 아우, 김 맛있겠다. 직접 구운 거.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고,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해주신.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할머니표 반찬이죠. 도라지 무침도 기억에 많이 남고, 소불고기, 그 다음 콩나물, 그, 당면이랑 같이 무치는 거, 섞어치게, 소울푸드 같은 그런 음식들인 것 같아요. 저녁 때 학교 갔다 오면 걸어서 오는데 할머니 배고파 그래서 밥을 해주면은 할머니 이게 무슨 반찬이야? 맛있네? 그때 그 시절이 좋은 것 같아. 어렸을 때 같이 살 때 그 시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점점 외로워져. 자주 찾아뵈야 되겠다. 와, 진짜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는데. 우리 아빠는 해마다 해도 되지. 너무 맛있겠다, 족밥. 아, 진짜 맛있어.
아유, 귀여워, 귀여워. 보고만 있어도 좋으신가 봐. 이게 무말랭인가? 뭐지? 도라지. 아, 도라지. 너무 간이 많나 모르겠다, 내가 그냥. 와, 도라지 무침도 손이 엄청 가는 반찬인데 네, 진짜 나리. 정상이시다. 진짜 맛있어요, 도라지 무침. 간이 많나? 네. 맞아? 옛날하고 손맛이 바뀐 것 같은데. 어? 옛날하고 손맛이 바뀐 옛날 손맛이 많이 바뀐 것 같아?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예전에 좀 짰던 것 같은데. 에라이씨. 아, 두 분이 꽁냥꽁냥 하시네요. 아유, 진짜 꿀 떨어지시네. 어, 할머니가 꿀이 떨어져. 아, 보기 좋다. 윤수 사랑둥이야. 할머니, 그 제가 예전에 저 검색해서 보는 방법 알려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 자꾸 잊어버려져서 나도 내가 미워. 아유. 나 유상해. 요즘에는 저분도 수술하고 나서 더 해. 어? 수술? 얼마 전에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좀 힘드셔가지고. 수술은 잘 됐고요? 네네네. 다행이다. 내 기억에 있던 얼굴이 있는데 갑자기 언뜻 보면 좀 주름도 깊어지시고 가물가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나이가 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어쩐지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 왜 알았던 것도 왜 잊어버리냐. 요새는 그냥 신경 쓰려고 일기도 열심히 쓰고 그래. 멋지신다. 그거 하면 할 게 없잖아, 그거는. 노력하시는구나. 할머니 핸드폰 있어요? 할머니 핸드폰 있어요? 그래. 알려드려야 좋아. 돼요. 계속해서 반복. 계속 알려드려야 돼. 미안해서 못 물어보니까. 맞아, 미안해. 알려드려야 돼요. 네, 계속. 타자 치는 법도 제가 다 알려드려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두 번째 거 있죠? 이거 지금 이거? 이게 돋보기인데, 검색하는 거. 너무 친절하다, 윤수님. 여기 남윤수 써있죠? 이제 너튜브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는 거지. 이제 할머니가 해보세요, 똑같이. 못해. 한 말만 해야지, 뭐. 눈을 누르고? 누르고. 아, 배경화면도. 아! 되게 러블리하다. 또 어떤 걸 누르려고 그랬지? 끝에 거. 두 번째, 요거 누르는 거야? 요거. 그렇지, 천천히. 나온다. 이제 내리면 할머니랑 전에 내가 찍었던 거. 아. 이런 거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있네, 야. 좋아. 보고 싶을 때마다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 제일 귀한 선물이다. 아, 멀었구나. 뭐가 멀어? 뭐지? 아, 좀 이따 같이 방송 보려고 할머니. 지금 오늘 첫 방하잖아요. 이거 편수랑 찍은 거. 그러면 그 진작 눌러야 지그사. 그러면 그 진작 눌러야 지그사. 그것만 기다리셔, 할머니분들은. 제 가족이랑 이렇게 같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나오는 거. 낯간지러워가지고. 지금 한 거야?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본방 날이었구나, 저 때. 저런 나오네, 이게. 아유, 멋지고. 나온다! 오! 저예요, 저. 이게 두개 넣는 게? 이게 너요? 왜 누워있어? 왜 누워있어? 어디 아파? 왜 누웠어? 엄마야, 저거는 조금 주자. 너 몰랐어? 진짜 자는 거야? 아, 친구, 저. 얼씨구, 얼씨구. 너무 재밌으신가 봐. 저거 누구 집 손주야? 할머니 손주죠. 할머니 손주야? 아, 꿀 떨어지셔. 어머, 표정 봐. 이게 더 난가, 저게 더 난가 보드겠네. 저게 더 나을 거야. 난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 난 저놈이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진짜 맞나 싶었지, 뭐. 이게 윤수가 맞나? 아이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신다. 야, 요이 잘 나왔다. 잘 생기네. 태어날 때서도 이게 쏙 들어가 있었어. 그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네, 애기였을 때부터 여기가 쏙 들어갔네.
너무 닮았어. 이게 지금도 저렇게 있잖아. 트레이드 마크. 그대로네. 고조개 남신. 고조개 남신. 남신은 어떻게 하셨어? 그러니까요. 왜 자꾸 웃어? 자꾸 웃자고 웃자고. 자꾸 웃어. 어, 할머니가 모니터에 보고 마음에 들었나봐요. 자꾸 웃어라. 손주가 여섯 명인데 솔직히 내가 말하면 윤수 인물이 제일 난 것 같아요. 다른 손주 어떻게 하려나. 윤수 등장이요. 나 왔다고. 단톡방인가봐요. 가족 단톡방인가요? 네. 뽀샤시 윤수? 네가 뽀샤시 윤수. 하얗게 나온다고 뽀샤시 이쁘게. 아이고 너네 엄마가 또 우리 아들 나왔다고 난리네. 아이고 윤수다. 가족 단톡방에는 한 14명 정도의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와 14명. 14명. 온 가족이 다 있는 거야. 할머니, 아빠, 엄마, 윤수, 큰형, 아, 작은형, 고모, 고모부. 작은 아빠, 작은 엄마까지 있고요. 맞네요. 네. 김장 같은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생일 축하한다. 생신 축하드린다. 그런 공유하는? 보통 주로 이제 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런 집 있어요? 화목하다. 야, 윤수이 엄청 화목하구나. 난리 났구만. 지금 단톡방이 터질라네. 형님이잖아. 현재는 주차장에서도 계속 보고 있대 지금. 다 보고 있어 야. 지금. 나 는? 난 직선에서 보고 있는데. 아 되게 귀여우시다. 사랑스러우셔. 진짜 너무 러블리하시다. 그러니까. 할머니 이 러블리를 닮았네. 이거를 찍어가지고 보내자. 이거 찍어가지고 보내자. 어쩜 저렇게 알콩달콩 하세요? 안 돼. 할머니 마음이 급해. 두 분 진짜 친구 같지 않아? 친구 같아. 부럽소 연예인과 같이. 아, 고모. 연예인과 같이 있다고 부럽대 또 고모가. 이거 봤니? 뭐라고 전화했어? 이쁘지? 어, 윤수 나온다고. 이거 봐, 이거 봐. 윤수가 7번에 나와. 이것도 보라고. 보고 있지요. 7번에서 윤수 나와, 지금. 당연히 보고 있지요, 우리 윤수. 할머니 지금 최고 신나셨어. 효도하는 거예요, 윤수 씨는 지금. 이런 맛에 손주 키웠구나.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러블리야, 러블리. 돈 뭐 하는 거야? 세상에 저렇게 마시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맛있겠어. 배고프신가 봐. 배고프지. 이게 요리 프로그램 보잖아요. 같이 배고파. 나 안 갈 거야. 저거 얻어 먹을 때까지. 원해. 할머니도 원해. 근데 그거보다는 더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그게 뭔데? 비밀이요. 비밀? 비밀? 비밀, 비밀. 제가 항상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만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음식을 부탁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니께 식사를 해드렸는데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할머니는 진짜 감동받을 거예요. 왜냐면 다 해서 키웠는데 이제 나한테 요리를 해주는 게 아, 얼마나 뿌듯해.